이 PI팀에서 잡은 패키징 컨셉부터 얘기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은 과자를 소량으로 먹으니까 이 개별 포장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비스킨류면 몰라도 스낵류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와 주의한 포장 회사들 쪽에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려고요. 아니, 리스트 줘보세요. 네. 참, 재성 포장에 진우 씨 있다 그러지 않았나? 그쪽에 기대 좀 해봐야 되겠다. 진우 씨가 원래 포장 쪽에 관심 많았잖아. 재성 쪽은 제외시키세요. 실장님. 아니, 판촉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도권 유치원 자모회 쪽으로 모두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진행합시다. 야외 행사인데 덜 쌀쌀해지면 곤란해요. 한 선배 있는 회사 제외시키는 게 뭐야? 내 권한이야. 취소해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한 선배, 나 때문에 불이익 당한 일 없게 해달라고. 나가봐. 오빠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얘기해. 한 선배랑 나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오빠 때문 아니야. 내가 한 선배를 포기한다고 해도 오빠를 선택한 일 없을 거란 얘기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건데? 한 선배 일 방해하지 마. 지금까지 오빠 나 때문에 한 선배 많이 힘들게 했었잖아. 이젠 그런 이유 없어질 테니까 한 선배 나 때문에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한 선배 잘 되게 도와줘. 그럼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선정 씨가 뽑은 포장회사 리스트 그대로 컨택하세요. 재성 포함해서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오늘 뭐 할지 생각했어요? 동물원가요? 한진호 씨? 네, 사장님. 유니콘 쪽에서 말이야. 유아용 제품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러는데 참신한 걸로 한번 생각해봐. 유아용 제품이요? 응. 그 연구팀으로 자료 넘어오면 잘 검토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걸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아,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쪽 취향 잘 알 거 아니야? 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전화 드릴게요. 잘 좀 부탁해요. 네. 견적서 들고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오네. 어? 어제 맡겼으면 벌써 다 고쳤을 텐데. 어디다 맡기든 주인 마음이지. 넌 차수리나 잘해. 사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운이 없으세요? 안 좋긴 어디가 안 좋아. 어, 형님. 오셨어요? 어. 진경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장봉 오는 길에 자. 어? 야, 순대네. 잘 먹겠습니다. 아, 보시다 드린다는데 왜 이러세요? 네 말 안 믿고 그냥. 어? 내가 좋다고 쫓아. 내가 잘못이지. 아이고. 아이, 기차까지 제가 차로 모실게요. 이층 어머니셔? 벌써 가세요? 시간 되면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들어오세요. 넌 들어갈 것도 없어. 내가 이 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 저하고 할 얘기 있다 하시잖아요.
쌤 어머님 왜 저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동서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 혼자 이런 일하는 거 쉽지는 않았겠는데 애 키우면서 살려면 힘은 들었겠네요. 대답 확실하게 해줘요. 준우 저 혼자서 미쳐서 저러는 거지 그쪽은 아닌 거죠? 설마 우리 준우랑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난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그쪽하고 말도 안 섞고 그냥 집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다짐이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준우야, 나일 저렇게 먹었어도 만화밖에 모르고 살았으니 세상 물정 모르고 그쪽하고 결혼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쪽이야 세상 알 만큼 알 텐데 준우가 결혼하잔다고 거기다가 장단을 맞춰요? 준우 씨 어머니께서 며느리감 기대하고 오셨다가 저를 보고 실망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준우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애랑 결혼할 생각을 해요? 그쪽은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으면서 아니 우리 준우 보고 결혼을 해서 그쪽 딸아이 아버지 노릇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준우랑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내고 결혼 생각 같은 거 접어요. 그게 안녕하세요. 전 남편하고는 사별을 했다고요? 여자 팔자가 얼마나 드세면은 그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앞세워요? 저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 사람이 제 손아래 동서됩니다. 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결혼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별한 것도 가슴 아픈데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팔자가 사납다는 말씀을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동서 얼마나 아세요? 몇 번이나 보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그만하세요. 동서 바보야? 왜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거야? 아니 이러려고 우리 동서한테 결혼하자 그랬어요? 우리 동서는 남한테 신소리 들을 짓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씨 어머니한테 왜 이런 대접까지 받게 하는 거냐고요. 엄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 말 했어. 일어나세요. 너 당장 여기서 이사해. 아 네가 집어들 돈이 없어? 왜 이런 카센터 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난리야? 네가 그렇게 풍상을 떠니까 아무 여자나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가세요. 아이고.